아이고, 이 레이지 이거 먹으면 되네. 너무 맛있나. 시골 인심도 옛말이라더니 이곳 우령마을에서는 통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이웃집 숟가락 개수도 알 만큼 친근하다 보니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하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그 옛날 산골에서는 주식이나 다름없었던 감자를 이용한 음식들이 추억 속에서 되살아납니다. 날이 날이니만큼 마을의 어르신들이 모두 나와 계셔서 삼계정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해마다 제를 지낼 정도로 특별한 느티나무. 40여 년 전에 나무에서 울음소리가 들린 후로는 나무를 대하는 마음이 더 각별해졌다고 하는데요. 마을에 소미기 된 집에서 소가 병이 나서 죽고 그에도 또 역시 사람이 또 한 명 이래 사망을 한 적이 있고 그런데 그것이 뭐 믿을 일인지 못 믿을 일인지 그거는 뭐 자퇴한 적이는 아니지. 그런데 우리가 볼 적에는 그 울음소리가 그런 저기에 뭐 하나 속해져 있던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은 거죠. 마을에서 영험한 느티나무군요. 그러니까. 예. 이 느티나무가 마을을 잘 지켜주고 있어요. 예. 오늘도 딴 데 비가 억수같이 퍼붓는데 오늘 이렇게 즐거운 날이니까 비가 안 오잖아요. 예. 그래서 느티나무가 다 봐주는 거예요. 예. 느티나무에 걸린 산골 농부들의 소박한 꿈. 풍성함을 안고 1년을 기다려온 또 한 번의 가을이 시간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여름의 끝자락에 선 8월 말. 해는 짧아지고 밤은 길어지는 계절입니다. 새벽 5시, 아직 채 가시지 않은 어둠을 뚫고 차들이 모여들고 있었는데요. 5일 장날에 맞춰 새벽 5시부터 2시간 동안만 열리는 괴산 홍고추 시장이 문을 연 겁니다. 전국에서 하나뿐이라는 홍고추 전문 시장. 싱싱한 고추를 사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손님들로 장터는 활기가 넘칩니다. 고추가 괴산 고추가 맛있대잖아요. 그러니까 고추마다 이게 끝맛이 있잖아요. 끝맛. 끝맛이 계산고추가 단다고 그러니까 단다고 단맛이 나니까 계산까지 왔어요. 갓 수확한 빨간 고추들이 탐스럽습니다. 고추를 말릴 여력이 없는 농가들이 전날 딴 생고추를 가지고 나와서 파는 건데요. 직거래인 만큼 시중에서 사는 것보다 더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고추를 구할 수 있어 인기입니다. 아무래도 바로 직접 재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또 산지에 오면 또 싱싱하고 직접 눈으로 보고 사니까 좋잖아요. 농사님이라 고생하셨어요. 아파트 사세요. 소비자는 믿고 살 수 있으니 좋고 농민들은 유통마진 없이 팔 수 있으니 좋고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아 그래도 또 그 재미로 사는 거지. 농사 짓는 게 그렇잖아. 그 재미로 서로 돈 지는 재미 또 서로 팔고 사서 인사하고 서로 이렇게 하는 거지. 고맙잖아. 그거 뭐 인상 써가지고 나쁘니 좋으니 그지. 이래면 서로 기분 나쁜데 이 먹는 사람들한테 팔면 정도 있고 서로 인사도 하고 돈도 주면 재미가 있고 그러는데. 아침 7시 시장도 어느덧 파장 분위기인데요. 그런데 괴산 고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걸까요? 그 비결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괴산에서도 고추 농사 잘 짓기로 소문난 수암리의 한 고추 농가